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? 너랑 비슷해서. 우리 비슷한 부류잖아. 영리하고 갇혀 나만큼이나 망가져 있어. 아무도 원치 않는 아이였어요. 갈 곳 없는 어린애한테 내 주변엔 나를 욕하고 놀리고 때리는 사람들밖에 없고. 난 그게 잘 어울려 이 집에. 이제야 겨우 알아봐주는 거야? 같이 가자 선아야. 난 걱정을 더하네. 지금 절 걱정해주시는 거예요? 나한테 좀 친절하면 안 되나? 일부러 마음 써주셨는데 대체 왜 저러는 건가요? 요한은 어릴 때부터 그랬대. 자기를 좋아하던 한여를 2층에서 뛰어내리게 만들고. 죄 없는 사람은 해치지 않겠다고.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이 없다는 걸. 날 왜 그럴 수 있어? 도련님. 전 도련님이 이렇게 좋은데 도련님 제가 싫으세요? 난 지금도 똑같이 굶주린 종도둑일 뿐이야. 다 좋은데 그 부분이 별로네. 너랑 같이 사람 마음을 가지고 놀았다도. 왜 그랬어? 내가 바란 건 딱 하나. 도련님이 그런 눈빛으로 날 봐주는 거. 왠지 속고 싶네. 내가 얼마나 주냐? 얼마나 줘? 많이요. 아주 아주 많이. 그래도 좋아한 건 맞아. 당연한 걔한테 미련이라도 남았어? 기회 주고 싶어 내가. 도련님이니까. 지르면 아픈 곳이 한 군데 집어넣다는 거지. 나한테 조금만 더 친절하지. 죽일 거야. 내가 날 외롭고. 결국 우리 둘인가? 도련님이 외로웠으면 좋겠어. 나처럼 도련님 곁에 아무도 없으면 말이야. 그럼 내 옆에 있어주지 않을까? 요한은 곁에 있는 건 뭐든 망가뜨려. 내가 외롭게 만들어주겠다고 해.